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수님 두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또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갤럽 여론조사 따르면 20% 초반이고요. 아마 10%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스님 예측 잘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 윤석열 대통령 그 오래간만에 기자회견 및 국정 브리핑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제 예상대로 그 그대로 신념과 확신을 맞습니다. 가지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아, 있으세요. 맞아요. 이분이 그 전에 대선 후보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끝난 것이 게 아니다. 아니다. 자기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윤 대통령 너무 신념과 확신이 지나치세요. 신념과 확신인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의 과정이나 어쨌든 간에 자기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뭐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뭐 연금개혁이라든지 의료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 등등등을 굉장히 선두에 서서 혁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너무 분명하셔가지고 결국 그 결과가 20%를 깨고 계신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대에 위험해지지 않을까 저도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보고 있습니다. 갤럽이나 이런 그 전화 면접입니다. MBS도 그렇고요. 거기서도 거기 딱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됐었는데 또 LS는 저희 뉴스토마토나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좀 LS 방식인데 다 지금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20대 그건 후반, 여기는 20대 초반인데 아직 10%대 간 거는 있었나요? 78? 그러니까 없었던 것 그런 같은데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하시는 짓에 아, 비하면 예? 잠깐만요. 하시는 일에 비하면, 네, 그렇게 제가 선하게 해석을 하게 보겠습니다. 예, 짓에 비하면. 너무 많지 않나 아, 싶어요. 생각보다 그냥 뭐 우리 스님은 역시 자애로우신 분이셔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아, 이런 태도로 무슨 놈의 지도자를 하고 국가를 이끌겠나 싶어서. 아니, 국민들의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그 고집부려가지고 진짜 지금 다들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저한테 당신 운전 천천히 해. 아, 맞아요. 혹시라도 아, 사고 사고 나면 나면 큰일 난다. 다 그런 큰일 얘기해요, 요새 난다. 요즘은. 지금. 그러고 있고. 지금 뭐, 지금 진짜 말 그대로 나라 팔아먹고, 독도 지금 뭐그 일본하고 공유하겠다 어쨌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데 무슨 20%예요. 20%도 저는 너무 많다고 보고요. 속히 5%가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뭐 아직 곧 선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좀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좀안 보인다. 특히 국회 개원식을 가지 않았던 부분. 야, 이런 경우가 87년 이후에 있었나 싶은데요. 그때 개원식 가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미국 상원 그 부부 만찬을 했어요. 생일 파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 안 가고 파티하러 갔다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생각에 개원식에 안 가신 것과 생일 파티 했다는 거는 그 뚜렷한 같이 보기는 어렵지만 같이 어려운 보기는 것 같고. 어렵지만 네. 근데 개원식에 안간 거를 놓고 좀 저도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가서 가는 게 훨씬 대통령이라는 낫지 않나요? 자리가 꼭 좋은 자리만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쁜 자리에 가서 욕도 좀 먹고 하셔야 되는데, 그안 가신 거에 대해서 좀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일관된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에 입각, 저분의 가치관에 네. 입각해서 저 상황을 보면은 알수 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끌어가야 되는 그 미래의 비전이 자기 눈에 확실해서 보이고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세상이 잘못 가는 걸 내가 맨 앞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아, 생각.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 누구와 섣부르게 협치 혹은 그 타협을 통해서 소통의 정치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말을 밝히고 교육의 지표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설득해야 됐다는 의미가 강하시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국회에 가서 뭐 이렇게
망신도 당하고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뭐 그 글쎄요 그 비전 미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의 어떤 확고한 뜻 아마 참모들은 제 생각에는 참모들은 그 가셔야 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 그 국회 질의 과정에서 자기가 건의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저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네. 아니 한 번 안 간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주의자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국회의 건의를 무시하는 거를 아 해라고 이게 선동하거나 그리 건의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비서로서는 네. 뭐 자기의 어떤 임무 혹은 해야 할 일은 잘 한다는 생각은 네. 들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화살을 자기가 비난의 화살을 받겠다. 자기가 하니까. 맞은 거잖아요. 어쩌면 네. 그런 태도는 좋아 네. 보이는데 뭐 우리 스님은 역시 또 마음도 넓으셔서 자유롭게 말씀하셨어요. 또 넓게 하셔서 네. 뭐 그렇게 하시는데 생일 파티라고 하니까. 네. 네. 잘들 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그, 미국 상원 의원 부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특징은 힘을 숭상하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에 어찌됐건 미국 자체가 큰 형님 아닙니까? 네. 일본 작은 형님이고. 뭐, 저 나부랭이, 국회 나부랭이들한테 내가 가서 뭐 좀 봉변도 당할 수도 있고. 뭐, 봉변. 자기 입장에서 봉변이겠죠. 뭐 프랜카드 하나 이렇게 피켓 하나 들고 있는 게 무슨 그러겠습니까만은 그거보다는 가서 폼나게 또 미국에 또 지대권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국회보다는 뭐 미국이나 일본 기시다는 또 내 방안을 한다고 또 대대적인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니까 네. 그 굉장히 그 본인이 그 사교적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아. 어디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 가셔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부담스러운 뭐 눈빛 같은 게 예, 보이긴 예. 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교적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중에도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예. 그 외국 정상과 친교회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어서 김건희 여사께서 빨리 나가라고 나가서 빨리 하라고 손짓한 장면이 이제 잡히기도 했는데요. 예. 이번 사건도 뭐 예. 김건희 여사와 잘 상의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뭐 그 정도라면 굳이 개원식에 가지 않아도 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안 나가시지 않았나. 개인적 의견이시죠? 네, 개인적 의견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뭐 탄핵 얘기하고 청문회만 일삼고 이렇게 야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뭐 스님은 이제 사교적이다 하셨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좀 네. 쭈뼛거리고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있죠 그런 분들도.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열등감이 있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거대한 자리, 뭔가 좀 이렇게 큰 자리, 큰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잘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은데 진짜 깜짝 놀란 경우들이 좀 네.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거든요. 가서 아주 큰 교회인데도 큰 교회 네.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좀 여러 목사들이 이렇게 좀 알려진 목사들 가면 가서 막 쭈뼛거리고 그래서. 예. 뭐지 저 사람? 그 보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예.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뭐 국회 개원식 불참도 불참이지만 지금 의료 지금 공백 이 부분입니다. 응급실 부분인데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과정에서 의료 공백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현장에 좀 가봐라고 기자들한테 그렇죠. 얘기를 했고 여당 의원들 또 지역구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 의원들이 되게 우려하고 있어요. 가보면 알겠지만 30분 앉아있어도 다 알게 돼요.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대통령이 엉뚱한 답변을 해가지고 이거 특히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데 네. 거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응급실을 가장 관계성이 높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래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제가 약간 변형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변명을 하면 이게 극명하게 됩니다. 아, 됩니까? 네. 이게 됩니까? 아니, 의료 증원, 네. 앞선 정권에서도 네. 의료 증원이 중요한 국정 과제였고, 네.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의사들의 반발에 의해서 증원이 안 됐는데, 요번에. 네. 500명 늘리려고 그랬는데, 네. 까지 그 뭐, 500명 했죠. 의사들의 반발을 그래서 내가 누르고, 그렇지. 대한민국을 의료 선진국화하기 위해서 2,000명 증원해서, 콜! 네. 2,000명. 강행하고 네. 있는데,
이게 의료개혁,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면 언제 의료개혁 합니까? 반발이 있더라도 6개월만 기다려주시면 반발 잠재우고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국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하셔서 기다려주시면 해낼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개혁이라는 게 뭐 미래를 보는 거고 현재 상황,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안 보이나요? 아니, 죽어나고 사람들이 치료 못 받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응급상황 확인하고 가래요. 경증이 가지 말라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얘기를 하고 머리 깨져서 피나는 거 정도야 괜찮다고. 네. 우리 응급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미국이나 나라에 비해서.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다 깨진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네. 그러면 의료개혁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기서 그럼 정부가 양보해서 의대증은 없었던 일을 하고 정상화해서 다시 의사들 편을 들어주고 나면 대한민국 의료개혁 그럼 또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멈추면은 대한민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건요. 예? 사람은요, 3일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일주일 뒤에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3일 밥 안 먹으면 죽는데 일주일 맞습니다. 뒤에 계획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요. 대통령은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을 통합하고 국정을 조정하는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생명이 지금 말씀처럼 곧 큰일 날 수 있는데 개혁은 그 미래에 있는 건데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회단체다 그리고 어떤 공법단체다 이래서 혼자서 개혁 주장하는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석 때 돼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안 좋지만 난리 날 게 지금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뭐 이제 오죽하면 누가 아마 천공이 했든지 뭐 건진이 했든지 이천명 네. 그렇게 말한 거 그거 안 들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국회 질의 과정에서 네. 나오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 네. 뭐 결국 뭐 정치라고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진짜 네. 뭐 본인은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가 전 정권을 향해서 뭐 아마추어 정부라고 했는데 이건 뭐 아마추어에 이응도 안 되고 이 점 하나도 못 찍을 그런 아, 예. 초짜 정부 초짜 정치인이 하는 행태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말이 되질 않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고스란히 그런 피해는 국민들이 입으니까요. 또 고스란히 영유아 아니면 노년층이 가장 병원에 그러니까 가장 지금 뉴스에는 약자입니다. 안 약자. 나오지만 예, 약자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얼마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겠냐고요. 제가 어제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 그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젊은 친구인데 이 고관절이 괴사가 돼가지고 네. 그런데 뭐 어떻게 간신히 병원을 찾았는데 그것도 치료도 다 안 되고 나왔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겠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도 사실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새삼의 특검법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를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서 넣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또 뭐 실태가 바뀐 게 없대요. 네. 수박 특검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거는 그 한동훈 그 대표는 제가 볼 때 아웃복서예요. 아웃복서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웃복서를 싫어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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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웃복서는요. 예. 저 도망갔다가 때리고 도망갔다 때리고 때리고 도망가고 하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얄미워요. 예. 근데 이거를 인파이터들은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거 뭐 너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가 받아들인데 왜 안 되냐 그런데 아웃복서는요. 아웃복서군요. 그 본인이 유지하는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병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그 표면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 네. 아웃복싱은 인파이터들은 저 이해 못합니다. 그 최성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최대한 시간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을 완곡하게 아웃복싱을 하고 있는 건데 막
잡아가지고 막 뜯어 패려고 하니까 계속 링 밖으로 도망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공략해놓고 그쵸.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면 용산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쵸. 인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가끔씩 뭐 이제 남편들이 술 많이 마시고 만취돼서 뭐 이렇게 오면은 와이프들이 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뜯어 패면서 에휴, 이기지도 못할 술을 왜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기지도 못할 정치를 왜 해가지고. 아유 그 집에서 이제 남편들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지도 못할 술 얘기했는데. 잘 대하지도 못할 거를 정치를 해가지고 예. 감당도 못할 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주셨네요. 예, 어쨌든 간에 한동훈 네. 대표의 그 스타일상 예. 그 계속 저런 그 저런 스타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럼 예. 뒤 밑에 의원들이나 당의 그 당원들이 한동훈을 따르겠습니까? 아 근데 또 아웃복서는 아웃복서니까 정치인은 한국 사람 스타일에 맞지 않아요. 예, 예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그 임전부터 정신으로 임파이터를 막 그냥 한 놈 쓰러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아 이 아웃복서들이 항상 문제야. 그래서 네. 그 아마 저 스텝을 계속 유지해서 치고 빠지고 네. 예, 본인의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 예, 한 발 전진했다가 2보 후퇴하는 게 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본인의 운명 끝날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웃복서는 인기가 없어요 항상.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웃복서를 좀 저 쉽게 말하면 프레임 전환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 프레임에서 본인이 불리하면 네. 요 프레임 넘어가고 이거 불리하면 넘어가고 요런 아웃복서라고 지금 표현하신 것 네. 같은데 그게 먹히는 때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게 될 수 있을지 또 국민의힘의 지지자나 국민의힘의 당원들 또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제를 좀 바꿔서요. 하나 좀 지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피의자로 뇌물수수죄 피의자로 적시를 했는데 소환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월급은 뇌물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와, 스님, 저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저 사실 그 말도 안 되죠. 근데 저 사건이 저가 궁금하게 생각해서 예. 왜 지금 나오는가. 그렇지. 예. 시기가 중요하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혹은 검찰이 공수의 전환 타이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문제로 예, 수비에 처하다가 이제 그 무혐의 처리하고 네. 예, 그게 일단락 자기들은 됐다고 보고 이제 공수의 전환이나 국면 전환을 시도해서 앞으로 전국이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앞으로 상당 부분 대치 국면으로 예, 유지하겠다라는 본인들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공수의 전환뿐만 아니라 그 야당과의 대치 국면이 점점 심화되는 쪽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 7년 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고소 고발한 지도 3,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추석 전에 2023년 추석 전에 이걸 보도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거론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궁금한 게 먹힐까요? 국민들이 아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먹었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명품백이라도 어떻게 처벌을 하거나 뭐 수사라도 그러니까요. 제대로 했으면 뭐 이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거는 이 거의 이빨 빠진 호랑이 수준으로 그 지금 일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정권들이 못된 정권들이 항상 자신들의 지지율이 좀 이렇게 추락하고 이럴 때쯤에는 전 대통령을 치거나 이렇게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요. 반사적으로. 예. 그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 지지율이 이제 20%대로 빠진다 하니까 자기 지지층들을 보고 네. 지지층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네. 예. 이거니까. 요거를 하려고 이제 지지율을 그나마 자기들 지지층이라도 지지층 보고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라도 좀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은 가만두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이렇게 일주일에 네 번
법정 출석하게 만들고 압수수색 300번 이상 하고 이렇게까지 했었나 싶은데 전 대통령한테는 그래도 말로만 몇 번 이렇게 하더니 조용했었어요. 네, 이제껏. 그러다가 이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분들은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전 청와대에서도 어찌됐건 뭐 윤석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이제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지금 이 수사를 하는 팀들이 전주지검이라고 네. 해요. 그러면은 혹시 이 지금 윤 대통령의 어떤 이 지시도 거부하고 항명을 통해서 아 뭐 당신도 수사해가지고 뭐 대통령 듣는데 우리도 뭐 가지고 한번 해보지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 당시 지검장이 지금 서울지검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창수 지검장. 예. 네. 어디 수사 결과 뭐 또 민심에 이게 아주 네. 크게 작용을 할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네. 것이 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사실 큰 정치적인 그렇죠. 그 파국이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누군가가 시간표를 짰어요. 아, 이것도 누군가가 있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저게 윤 대통령의 머리로는 네. 안 나오는 거고 네. 금년도 연말까지의 아하. 중요한 이슈의 시간표 누군가 저 일정을 짜고 있다. 네, 혹시나 그렇죠. 제가 아는 그 사람인가요? 글쎄요. 그건 뭐 둘이 나서 소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짰을 것이다. 저게 굉장히 국면 전환으로 정교한 것이 정교합니까? 추석 밥상에 저 문재인 대통령 옮기는 이 시점이 김 여사의 명품협 사건이 일단락되고 딱딱딱 네, 김정숙 해요. 여사와 문재인 문다혜 씨의 이 이야기를 추석 때 하고 추석 끝나고 소환하고 해서 그러면서 전반적인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이제 싸워서 이걸 시끄럽게 한 다음에 이제 11월 미 대선 이후에는 남북 관계로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저게.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나름대로 누가 시간표 빡빡하게 짠 거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근데 저도 그거를 봤는데 누가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다 보여요, 저는. 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정교하긴 정교한데 네. 아 정교한 건 맞아요 시간표 스케줄 상으로는 네. 정교한데 허술하죠 허술해요 정교한데 허술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 좀 아니 있는데. 일단락이 과연 되었는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누가 납득할 거예요 네. 아니 대통령 사위가 월급 받은 거를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게 뇌물이다라고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야 그럼 명품백은 저 디올백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제 못된 인간들이 잔머리 굴리다가 망하는데 네. 저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오히려 정교하게 짰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꾸로 네. 대통령이 할 것은 아니지만 큰 산불을 잡기 전 맞불 작전으로 가자. 그래서 맞불 작전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맞불 작전은 그 서로 싸울 때 하는 거지.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중심이고 그렇죠. 국가 원수인데 그 대통령실에서 맞불 작전으로 상대편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데 병법 중에 네. 전쟁 중에 제일 나쁜 게 대치 국면이에요. 맞습니다. 대치 네. 국면은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공성전 이런 건 사람들을 다 굶겨 죽이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데 그 새로운 그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군가 공급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거는 공성전 혹은 대치 국면으로 해서 성 애워싸고 한쪽이 죽기까지 말려 죽이기 작전으로 들어가서 싸운다는 건 저는 볼 때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 않은 결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공성전 같은 느낌이 되는 거는 맞지 않다 짚어주셨고요. 좀 전에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 미국 대선 이후에도 스케줄 짜져 있다 이러는데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미국 대선 대선이 막 초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도했다는 그렇습니다. 해리스 트럼프가 김정은 이름은 계속 거론이 됩니다. 우리 스님께서 미국 지금 대선 부분 그러니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스님은 무조건 트럼프가 된다. 트럼프가 된다 그러시고 우리 목사님은요? 아니 해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 흐름상 그러니까 흐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네. 지금 우리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겠다는 트럼프 형님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 그래야 지금 막 전쟁 어찌고저찌고 무슨 뭐 계엄령 어찌고 그렇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네. 근데 그거라도 막을 수 있으니까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으니까. 맞는데.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네.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미국의 미국 국무부 국무부가 외교를 담당해 미국 국무부의 주 테마 주요 이슈는요 한반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 중국 문제라든지 그렇죠. 중동 문제인데 중동이죠 중동. 네.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지. 네. 푸틴과 김정은이 같은 급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네. 그거는 미국 국무부의 주 이슈가 네. 중동과 그 중국 문제에서 그 북한 문제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러시아 포함 북한 문제. 네, 네. 예. 그렇다는 것은 저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거론된다는 것은 지금 미국 대선에서 북한 이슈가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직 그러니까 11월까지 시간도 많고요. 제가 볼 땐 네. 트럼프는 아예 모르겠고 일단 자기 장사하는 거죠. 예. 장사꾼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예. 김정은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자기가 좀 이득 좀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뭐 그런 계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문제가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됐다는 건 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김정은에 대한 대안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가 이제 문제인데 해리스는 아직 김정은에 대해서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원론적인 그렇죠. 대답에 그쳤지만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매우 있어요. 매우 중요해. 그래서 네. 이번 대선이 미국 대선이 우리 한반도 운명하고도 저는 좀 관계가 크게 있다. 뭐 항상 있지만 네. 이번에 더 있다. 이 생각이 네. 드네요. 저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저는 이제 굉장히 더 해리스보다 있다고 높다고 생각하는데 높다고 보신데 예. 저의 이제 심증을 그 최근에 굳혀준 사건이 김태현 실장께서 네. 해리스는 네. 예, 북한에 대해서 예. 아, 예, 그 대책이 없다. 외교를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좀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결례를 했어요. 네. 강의를 하면서 네, 예, 예. 해리스 안보 참모 비판을 하고 지가 좀 가르쳐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좀 이것도 사실 이거 이건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요? 엄청난 결례 엄청난 결례인데 예. 근데 저분이 그럼 왜 저런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트럼프를 믿고요? 아니요. 있네. 저분은 저분의 외교적인 방향은요 지소미아 이반자예요 저분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과 한국과 미국의 그 세 협력하에 그 아시아를 이렇게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균열이 오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네. 막 그나저나 저 김태호 차장 발언은 정말 저 강의를 좀 하지 마세요 저런 갈 바에는 네. 미국이 알 겁니다 알고 알겠죠, 반드시 미국은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복수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아, 그래서 해리스 되면 어떡할 건데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아니 해리스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지금 안보 책임자가 졌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니,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되라고 지금 뭐 구시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그 트럼프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정책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는 행동들이 아니 그러니까 뭐 예상이 되고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네. 도대체 이거 완전 뒤죽박죽에 뭐 어쨌든 누가 되든 근데 그 중에서 또 트럼프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한미일에 기반한 대북 정책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진을 물려서 정책이 변화한다는 것은 정권의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 한반도의 지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돼도 뭐 주한미군 관련해가지고 뭐 몇십 조 뭐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구서 엄청 날라오겠죠. 맞습니다. 돈으로 네. 해결할 수 있으면 사람이 속 편하게 대만처럼 북한 돈으로 해결 안 될 때 러시아 네.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